안녕 구독자님들, 안녕 유튜브 친구들. 오늘 크리스마스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교회 다녀와서 또 이웃분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만두를 많이 만들었어요. 저는 만두 만드는 게 취미잖아요. 그리고 저녁도 먹고 오늘 조금 늦었네요. 9시 45분이에요. 제가 매일 업데이트 하려고 마음먹어서 오늘도 열었고요. 또 요즘은 제가 구독자는 얼마 되진 않아요. 한 30명 정도? 그런데 하루하루 시청 시간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5시간이었다, 6시간이었다, 7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이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구나 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요즘 조금은 마음은 설레입니다. 제가 유튜브 하려고 한 2년 정도 망설였어요. 하지 말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저는 이미 그 SNS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제가 한 4년 동안 매일매일 업데이트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전 세계에 계신 분들하고 친구가 돼서 지금도 제 페이스북은 잘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서 유튜브를 하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셔서 봐주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오늘도 힘을 내서 이걸 열었습니다. 네. 저는 좀 메이크업을 천천히 해 나가려고 해요. 제가 메이크업 한 20, 한 3, 4년? 사실은 한 25년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소그룹 메이크업도 많이 가르쳐 드리고 1대1도 굉장히 참인 1대1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화장품을 난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 갖고 있는 메이크업 제품이 있는데 언제 산 건지 모르겠다. 막 10년 됐다. 막 이러시거든요. 정말 우리 그 엄마들 또 우리 또 어머님들은 오래된 색조는 정말 마음에 그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과감히 버리세요. 버리고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하시는데 그 저를 아시는 분들은 메이크업 제품 살때 저한테 전화를 많이 하세요. 나 어디 가서 어떤 거 사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친한 친구들은 백화점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좀 골라달라고 그러면 제가 골라드리는데 또 전화 와요. 너가 골라준 거 정말 끝까지 잘 썼다고 그렇게 또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은 근데 화장품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제가 쓰는 거를 사셔야 되는 건 아닌데, 그 메이크업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박스에 다 들어있는 필수 아이템하고, 또 제가 써보고, 저도 써보고, 이 제품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손에 익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많이 얘기하는 이 로라메르시에 진저라는 칼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소개라기보다는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로라메르시에 칼라는 굉장히 차분해요. 그리고 로라메르시에라는 여자분이 만든 색조 브랜드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립스틱으로 좀 많이 알려졌었는데 섀도우는 종류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섀도우가 지금 많이 떴어요. 립스틱보다는 섀도우가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걸 많이 쓰는데 이 로라메르시의 진저 칼라예요. 이 칼라를 보면 정말 차분하고 내추럴한 브라운이에요. 발색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보이세요? 정말 살색에 가깝죠? 살색에 가까운 칼라예요. 보시면 이런 정도? 이런 정도의 칼라인데 얘가 바르면 굉장히 아주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정말 컬러가 안 보이는 이쪽하고 이쪽하고 구분이 약간 브라운을 발라줬다라는 느낌이 나죠. 요 정도.
해서 제가 20, 30대 웨딩하고 돌잔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 제품으로 항상 베이스를 깔아줘요. 그리고 여기 코 쉐딩 이 제품을 넣고 눈썹도 쓱 지나쳐서 컬러를 좀 어우러지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이 로라메르시에 진저 컬러를 꼭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 진저가 다 유행이잖아요. 좀 트렌드잖아요. 안정시키는다는 뜻이잖아요. 진저가. 그래서 이 로라메르시의 진저 컬러는 정도는 하나 갖고 계시면 정말 메이크업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메이크업 이 섀도우는요. 저도 쓰지만 다 달아서 못 쓰는 경우가 정말 없어요. 얘도 그렇게 제가 많이 썼는데도 아직도 타이지 않은 거 보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나 진짜 메이크업 제품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로라메르시 진저 컬러 하나 필수 아이템으로 갖고 계시면 메이크업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로라메르시에는요, 백화점 가시면 거의 있어요. 근데 입점이 안된 백화점도 있어요. 저희 서현의 AK 플라자에는 지금 로라메르시에가 없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전에 제가 여기서 잘 사서 썼는데 요새 안 보이는 것 같죠? 네. 판교에 현대백화점에 로라메르시에가 있어요. 요즘 제가 자꾸 거길 가니까. 네. 그래서 요 제품 하나는 필수 아이템으로 내 파우치 안에 갖고 계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제가 요 제품 소개해 드렸고요. 또 앞으로도 이렇게 한 개씩 한 개씩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좀 짧게 임팩트 있게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막풀 메이크업을 해서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다 이렇게 쭉 풀어내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제가 이렇게 10분 동영상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봐주신다면 정말 무한하게 정말 제가 할머니 될 때까지 저도 언젠가는 60대가 되고 70대가 될 거잖아요. 그래도 뷰티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뷰티하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70이 넘고 60대가 돼서 제가 뷰티하는 사람 메이크업을 못하게 되더라도 이 유튜브 안에서는 제가 계속 메이크업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아, 내가 평생 유튜브 하다가 할머니가 돼야지. 유튜브 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또 이렇게 곱게 늙어가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곱게 곱게,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꾸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가실 때 그냥 가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연구해서 여러분들한테 유용한 정보를 드리고 새로운 소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또 댓글, 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보거든요. 사실 요즘에 스마트폰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아직 제가 편집이 좀 서툴러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그 편집도 제가 틈틈이 좀 배워서 제가 포토샵하고 일러스트 이런 거다 배웠거든요. 배워서 여러분들하고 더 원활한 소통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 짜이째.